본인이 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갑법을 생각으로 좀 중국에서 많이 뛰고 계셨었어요. 5일 전에 통화할 때 이랬고 진짜 작품 생각밖에 안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 통화하던 30년 지기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매체에 이런 모험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요? 전혀 작품 생각밖에 안 하셨어요. 권위는 지금 실추된 이미지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예 포기하고 계셨었다면 제가 이렇게는 않을 텐데 진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최근까지도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였다는 고 김종학 PD. 그런데 왜 갑자기 자신의 집이 아닌 원룸텔에 들어간 걸까요? 평소 김종학 PD가 가족들을 끔찍하게 여겼는데요. 하지만 집에 찾아갈 경우 착한 자들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좀 피해를 주기 싫어서 혼자 좀 조용히 있었던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은 이미 채권단에게 넘긴 상황.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혼자 지낼 곳을 찾았다는 고인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았던 고인이기에 그의 극단적인 선택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빈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일중 씨? 네, 그렇습니다. 애도와 함께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취재한 빈소 분위기와 함께 고인과 함께했던 순간들 추억해보시죠. 드라마의 조연출 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 좋은 대본을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든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36년 드라마 인생. 이제는 고인이 된 거장 김종학 감독. 하늘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어제 오후 분당의 한 장례식장에 고 김종학 감독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많은 취재진들도 빈소로 향했는데요.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가장 먼저 빈소로 달려온 탤런트 박상원 씨, 고현정 씨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슬하에 두 딸을 둔 고 김종학 감독. 그래서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박상원 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는데요. 저기 여기가 지금 너무 거리도 그렇고 지금 너무 영화실이 너무 좁아서 좀 공기를 이렇게 낫겠다. 그리고 잠시 후 박상원 씨가 직접 들고 나온 영정 사진 속 고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야 차려진 그의 빈소에는 모래시계에서 호흡을 맞춘 최민수 씨를 비롯해 살아생전 그와 희노애락을 함께한 많은 배우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에 빈소를 찾는 이들의 모습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향년 63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고 김종학 감독.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주옥 같은 작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한데요. 81년 수사반장으로 드라마 연출로 데뷔한 김종학 감독. 배우 최시라를 스타덤에 올렸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이어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까지 성공시키며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2년 드라마 태왕사신기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며 자신의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완성한 거장 김종학 감독. 한국 방송 대상 김종학 프로듀서. 네. 같이 고생해주신 연기자분, 스태프분들 그리고 송진아 작가와 함께 이 상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였던 고 김종학 감독. 그런 그에 대해 배우들은 이렇게 전합니다.